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신문 박천우 기자입니다. 11월 들어서자마자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 이슈 11월 9일 토요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진료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에 기존 병원에서 사본을 발급받아 다른 기관으로 일일이 제출하는 방식의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환자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 문제는 물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늘릴 수 있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 전원 시에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으로 진료기록을 전송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 자체가 행정 부담을 안겨주는 데다 전자기록을 이송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환자와의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는 각종 행정부담을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결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간에 전송 실패가 일어나거나 원치 않은 정보 등이 전송된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은 두 달 학술대회 참여 일정 검토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개원가에 도움이 될 만한 학술대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6일과 17일 대한치과근간치료학회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성위회관 마리아홀에서 근간감염 조절을 주제로 2024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제22차 한일 치과근간치료학회 공동 학술대회를 겸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저명 연자들이 강연에 나서 근간감염에 관한 최신 지견을 전달하는데요. 첫날에는 해외 연자 3명의 강의와 국내 연자 1명의 강의가 진행되고 둘째 날에는 7명의 국내 저명 연자들이 나서 근간 내 감염 조절과 관련한 다양한 케이스와 연구, 경험 등을 나눕니다. 특히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서도 어김없이 전통의 인기 코너인 핸즈온이 진행됩니다. 또 지난 추계 학술대회에서 처음 시도돼 개원이들이 참여 열기가 높았던 개원이 임상 엔도케이스 컴피티케이션이 또다시 열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원이 임상 엔도케이스 경연은 개원이들이 자신의 임상 증례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는 니즈를 반영해 대한치과근간치료학회가 새롭게 도입한 경연인데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창의성 있는 근간치료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 굉장히 호평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어떤 케이스들이 발표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치과의사 보수교육 4점에 인정됩니다. 사전 등록이 바로 오늘 11월 9일까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저는 내일 일요일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른 거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른 거죠?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른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